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황교안 전 총리가 총선에 대한 전망을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4.15 총선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여러분들 보고 계신지 공천 난장 이재명이 믿는 구석은 선거 부정이 틀림없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민주당의 시대정신이고 상징입니다. 결국 범죄를 저지르고 방탄에만 총력을 기울이는 이재명 정신이야말로 바로 민주당의 시대정신이란 것입니다. 이재명이 예전에 열빈을 토하며 떠들었던 말이 생각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연설을 목에 핏줄을 세워가며 했습니다. 공천에서 컷오프된 친문 핵심 임종석은 오늘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말하며 공천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내가 선거를 이긴다는 겁니다. 임종석 씨도 알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지난 10번처럼 선거에서 586들이 어떻게 선거를 만졌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임종석 씨가. 예?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기는 뭐가 납득이 안 가? 나도 이해가 되는데. 아니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께서 친문들이 일체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잖아요. 예?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아니 내 눈에도 보이는데 임종석 씨처럼 여러분들 예? 그렇게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왜 여러분들 안 보이겠습니까? 해보는 소리겠지만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이야기. 그리고 너희들이 불만이 있어가 까발길 수가 없다 이야기죠. 왜? 우리가 다 한 집안 식구인 줄 알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의원입니까? 이름도 정도훈 의원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살아생전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닌 겁니다. 정두원 의원, 돌아가신 정두원 의원. 그 여러분들 나는 너희들이 사전투표일에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안다. 뭐 이런 이야기도 4.15 총선처럼 사전투표 끝났을 때 나왔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다 범죄에 직접 간접으로 연루됐기 때문에 마음대로 만지더라도 뭐죠 찍소리 못할 거랑 아는 거죠. 여당도 못하고 야당 내에 다른 사람도 못한다는 겁니다. 정치를 아예 안 할 생각이 몰라도. 그렇게 이름도 본 거지 않습니까? 이미 작업이 다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재명은 이번 총선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 황교안 전 총리께서는 말씀을 하시려면 그냥 직설주로 하시지 뭐 아마도 이재명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은 100%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본인이 어떻게 패배했는지 잘 알고 있을 거고
지난 대선에서 본인이 어떻게 패배했는지 잘 알 거 아닙니까? 240만 표 사전투표를 조작했는데 본인이 24만 7,077표로 왜 졌는지도 본인이 알 거 아닙니까? 말은 안 하지만. 총선에 지면 이재명 방탄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재명은 그 누구보다도 총선 승리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화끈하게 여러분들 만질 거란 이야기인 겁니다. 어리석은 국민의힘 사람들은 뭐 긴가민가하고 일부 국민들은 그래도 공 박사님 이번에는 뭐 이렇게 하지만 쓸데없는 이야기 치워라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을 살려야 되는 거야. 이재명을 살리는 것은 지상의 목표인 겁니다.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친문들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면 당연히 친문을 몇 명 심었겠죠. 그런데 그거 필요 그거 안 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건 우리 이재명 당대표께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처지에 있는 이재명이 이토록 지탄받는 공천 학살을 마음 놓고 자행하는 것은 그가 믿는 구석이 따로 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그들은 전문가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네. 예. 그러니까 우익들은 물렁물렁하죠. 야무지지가 못하고. 그런데 물렁물렁하고 야무지지 못하면은 그냥 처절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관통하는 그런 예, 지혜지 않습니까? 물렁물렁하고 야무지지 못하면은 오지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우리 윤 대통령께서도 여러분들 뭐 당신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겠지만 제 눈에는 예, 물렁물렁하고 예, 야무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는 허우대가 멀쩡한 예? 모습을 띄지만 뭐 제대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그런 그게 안 보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 한 건 여름 제대로 하려고 하다 이번에 또 이제 일이 잘 꼬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지적한 거지. 완곡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전문가들입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하든 그래서 국민들이 자신의 소중한 표를 어느 당에 찍든 하나도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만질 수가 있으니까. 조작하면 얼마나 숫자를 바꿀 때 뭘 걱정하겠습니까? 황교안 전 총리께서 제대로 말씀을 하시네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국민 앞에서 이렇게 오만방자한 형태를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이 정도가 전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완전히 박살이 나도 뭡니까? 싼 겁니다. 싸. 동정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당하고서도 정신을 못 차리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하겠냐 이야기죠. 그냥 머리를 가지고 뭡니까? 그냥 찬물을 끼얹을 거나 정신 차리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하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대놓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야 H님이 자료 하나를 보내주셨는데 이 오근호 대표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용 롤 용지 그런 경기도 여러분들 주문 양을 기반을 해가지고 오근호 클린 선거 시민 행동의 대표께서 1,813만 명 정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예상치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대선의 11.2%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추계한 것이 바로 위의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국 평균으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을 넘어서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역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넘어서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나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이렇게 정황이 하나씩 드러나고 그것을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하더라도
눈앞에 이익에 어두운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는 겁니다. 뭐 그 어리석은 사람을 가지고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